네, 오늘 정말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1위 기업에 대한 좀 이슈가 나와줬죠. 후공정 테스트 쪽인데요. 이 테스나의 경영권 매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말에 한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다가 막바지에 무산된 바가 있었는데 업계에 따르면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가 최근 국내 주요 기업과 또 PF 운용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테스나 경영권 매각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투자 포인트로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와이팜이 이제 네.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된 거잖아요. 네. 결국 자금을 이제 조달을 못했던 그런 경우였는데 네.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네, 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팔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일단 주관사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롭게 지금 매각 관련된 이슈를 타진하고 있는데 뭐 팔고 싶어하는 명확한 뭐 이슈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 경영권 관련된 매각의 의지는 상당히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가 일단 공식적으로 판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1위 기업인 테스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뭐 매물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지금 시스템 반도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뭐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여러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그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올해는 예상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도 그래서 좀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늘 새벽에 발표됐죠. S22 모델이 발표됐는데 예. 뭐 울트라 모델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갤럭시 자체 칩 탑재 비율이 상당히 증가되면서 테스나의 어떤 중요도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대비해서 12%에서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보통 스마트폰 출하량이 연간 단위로 10%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이건 스마트폰 출하량의 빅사이클로 보는 정도로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여기에 네. 따라서 지금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가 약 3억 대 이상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AP라든지 RF, 그다음에 CIS 같은 비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전략이 기존에 이제 수익성 확보가 작년에 이제 우선적인 어떤 모토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다소 출하량을 좀 늘리면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마켓쉐어 확대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결국은 테스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엑시노트 탑재율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엑시노스 관련된 이 부분이 이제 뭐 수율이 좀 올라와야지 되는 상황인데요. 엑시노스 22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은 여러 가지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서 예. 성능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아마 내부적으로 비메모리 관련된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이 수율이 잡혀진다면 엑시노스 관련된 수율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탑재율 증가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테스나가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난 2월 4일 날 1000억 정도의 유형자산 양수 공시를 냈는데요. CIS 테스트 장비가 50% 그리고 나머지가 AP 테스트 장비로 뭐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장비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추가적인 매출 확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 1, 2년 정도는 상당히 우상향 그림이 되는 매출과 이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높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EBITDA 관련된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과 예. 그리고 삼성전자 비메모리 역량 확대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직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스나 오늘 1%대 강세입니다. 윗꼬리는 달리긴 했습니다만 5만 300원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 후공정 쪽을 전망을 좀 본다고 하면 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네. 반도체 쪽에서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결국은 뭐 메모리 쪽보다는 결국 비메모리 쪽에 투자가 확장되는 게 결국 글로벌리즘 트렌드이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대규모 그 비메모리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후공정 테스트단에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나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여전히, 그래서 예. 그렇죠.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는 것은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이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